영상을 좀 같이 봐야 돼. 영상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ADHD 아이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이걸 꼭 한 4, 5분 정도 될 텐데 꼭 지켜봐 주세요. 제가 좀 많이 빠르죠? 그죠? 네, 선생님들 퇴근 시간 지키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이에요. 이거 보신 분, 그 피터 이야기. 오늘 선생님들 연습이 좀 잘하시고요. 저는 이 피터 이야기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죠. 모든 학부모님 보셔야 돼요. 자, 박선하고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반에 지적발달 장애이면서 ADHD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친구들이 어떻게 1년간 적응해 가는지 그 모습을 1년간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영상 중에 일부만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벨 예를 준비합니다. 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피터가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피터를 공격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do the same thing he would do to him. So it would be a little different. So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야.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교실에서 ADHD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선생님한테 끼어드는 모습, 또 손 떠드는 모습, 또 심하면 우울까지 겹치면 수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왜 당신들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 걔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ADHD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 공격해요. 뭐 하려고? Just to get
초등학교 3학년에 듣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이거 수업하실 때 유의할 거는 누가 ADHD인지 아닌지 그런 알려주시면 안 되죠. 다만 전 세계 6 내지 9%가 ADHD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문가가 그렇게. 그렇다면 한 반에 2명 내지 3명, 1명 내지 3명 ADHD이고 이런 애들이 모든 교실에 지금 올해 지금 중1, 중2, 중3만 있느냐? 니네 고3 때까지도 이런 애들이 만난다. 그럴 때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과 지는 밥을 배우지 못하면 학교에 오는 건지 저 시장 바닥에 외국 시장도 깨끗하고 조용하지 그게 분간이 안 될 거다. 그렇죠?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them as much attention. 여기가 포인트. 정말 훌륭한 상담원인데 뭐 담담하게 얘기해 ADHD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피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정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어떤 녀석이 관심 끌려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1년 내내.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웃어주고 박수치면 여러분들은 1년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재수해야 하고 삼수해야 돼. 그렇게 애들에게 강하게 옵시다.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피터가 농구를 한다든지 뭔가 잘 못하지만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He changed because we helped him. 불과 몇 달 만에 피터 얼굴을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학교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밑에를 보시면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딸내미가 초등학교 상담교사거든요. 이렇게 미기학교 ADHD 학생이 하나 있는 애를 들어가서 이걸 보여주고 시청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애들이 다 소감물을 다 썼어요. 선생님들도 이거 보여주시고 25분짜리 정도거든요. 자체적으로 아침 교회 시간은 조금 어려울 거고 자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됩니다. 굳이 뭐 강당에 뭐하라고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딱 25분 하고 소감을 쓰면 진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잘